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구단을 하자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구구단 3단 하면은 3단을 출력하고 5단 하면 5단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오늘은 이제 이 구구단을 그냥 하는 건좀 재미가 없으니까 구구단을 게임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구구단 게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들 살펴보면 TTS, Text to Speech라는 뜻입니다. 글자를 말로 바꿔주는 기능. 그래서 이제 TTS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Procedure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반복되는 일을 할 경우에, 반복되는 일을 여러 번할 경우에 그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함수라고도 하고 또는 프로시저라고도 하는데 앱인벤터에서는 이제 프로시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모듈화되고 간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시저 사용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게임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만들게 될 텐데 게임은 기본적으로 랜덤을 사용을 해요. 랜덤. 랜덤이라는 거는 이제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은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기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프로그램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여기에 이미지가 하나 있죠. 이미지가 하나 있고,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15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구구단인데 왜두 자리예요? 이렇게 문제가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구구단 하니까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자리 숫자를 곱하는 거. 근데 두 자리 숫자도 큰 수를 곱하면 좀 어려우니까 내 생각에는 2에서 20까지의 랜덤 숫자를 만들어서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랜덤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면 이제 그거를 암산해가지고 여기에다 내가 답을 쓰는 거예요. 답을 쓰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답이 맞으면 정답입니다 하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답이 틀렸으면 틀렸습니다라는 거죠. 틀렸습니다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고 이게 무한정 반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열 문제를 내는 거예요. 10개의 문제를 내서 10개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끝날 때 이렇게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 아니요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10문제가 나오는 거고 아니요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자, 요런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죠? 자,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여기가 조금 모양이 달라졌죠. 여기가 요 부분이 좀 모양이 달라졌는데 요 부분은 테마라는 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테마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제하고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1번, 2번 이렇게 숫자가 써지는 건데 자, 요거는 레이블로 만들게 되겠죠. 그렇죠? 레이블로 만들고 근데 요 이미지와 레이블 사이 여기 조금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요 공간은 요 레이블로 만들어 줍니다. 레이블로. 여기에 아무 글자가 없는 높이만 있는 레이블을 만들어 주면 여기 이렇게 빈칸이 생기게 되겠죠. 공간이. 그다음에 요건 라인을 그려주는 거고요. 라인인데 라인이 끝까지 꽉꽉 차지 않고 조금 이렇게
양쪽 옆이 비어있는 한90% 정도 채워져 있는 라인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5 곱하기 18은 얼마? 이렇게 나올 때, 요, 5, 18이라는 거는 랜덤하게 만들어줄 거고, 여기 곱하기는 이미지로 처리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텍스트 상자는 답을 쓰는 란이에요. 사용자가 답을 쓰는 곳이고, 요 제출은 제출 버튼입니다. 제출 버튼.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공간이 있죠. 여기도 빈칸을 높이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수평선을 긋고, 여기는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 점수를 10점, 20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디자인하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정답입니다라고 써주면서 동시에 말로도 정답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요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다 끝났을 때, 다시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사용하는 그 컴포넌트가 노티파이어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상당히 복잡한데,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그 복잡하죠. 요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앱은 D05 99단 퀴즈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D05 99단 퀴즈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름을. 자, 얘가 이제 테마를 써서 화면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요 스크린 1에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요, 여기에 테마라는 게 있죠? 요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테마. 요 테마가 클래식으로 돼 있는데, 얘를 디바이스 디폴트로 바꿔주면, 디바이스 디폴트로 바꿨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스크린 1 이렇게 파란색 띠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걸 우리가 타이틀 바라고 하는데, 타이틀을 쓸수 있는 바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글자를 쓸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99단을 하자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이틀을 99단, 아이고, 99단을 하자 이렇게 느낌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타이틀이 99단을 하자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맨 앞에다가 이미지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미지 가져다 놓을 때,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요런 건 이제 레이아웃을 할 때,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조금 편해요.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이 레이아웃의 폭을 필 페런트 한 다음에, 이 레이아웃의 센터를 정렬하고 이미지를 요 안에 이렇게 넣으면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미지는 내가 LMS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해서 써도 되는데, 자, 이미지 넣는 방법, 픽처를 선택하고, 업로드 파일에서 파일 선택 버튼,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요 아이콘 파인더에서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OK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미지가 좀큰것 같아요. 그렇죠? 큰것 같으니까 얘를 한128 정도로 해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 128이군요. 한96 정도 하겠습니다. 얘도 96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빈 칸을 레이블을 하나 넣어서 공백을 하나 띄워보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레이블 하나 넣고, 공백을, 얘는 글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하이트만 10픽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10픽셀만큼씩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쓸수 있는 것도,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도 호리전탈 어레인지먼트 갖다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레인지먼트 갖다 놓고 얘를 fill parent 한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레이블 이렇게 갖다 놓고 레이블에 문제 콜론하고 띄워 놓죠.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점 표시가 있는데 점 표시 일단 별표로 한번 할게요. 여기에다가 레이블에 문제 별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문제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호리전탈 수평선을 하나 넣을 텐데 걔는 레이블로 한다 그랬죠? 레이블로 하는데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얘는 90%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크린을 호리전탈을 센터로 맞춰 주겠습니다. 얘가 90% 짜리 선인데 글자는 필요 없고 높이가 1이고 우리가 수평선 만들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색 선이 하나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상자 두 개가 문제 숫자가 나오는 숫자와 곱하기가 나오는 그런 표시가 필요해요. 자, 요게 필요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이 옆에를 좀 띄워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폭을 90%로 하고요. 얘는 한 80%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레이아웃에 호리전탈 어레인지먼트의 폭을 90%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죠. 이런 거 작업할 때 호리전탈 어레인지먼트를 쓰면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호리전탈 어레인지먼트 갖다 놓고 얘는 80%만 쓰겠습니다. 폭의 80%를 쓰고요. 여기에 텍스트 상자 두 개하고 이미지 하나를 갖다 놓을 거예요. 텍스트 박스 하나, 그렇죠? 텍스트 박스에 숫자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텍스트 박스, 이게 의미가 없어요. 텍스트 박스 이거 없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하나를 또 갖다 놓겠습니다. 얘도 힌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곱하기 표시잖아요. 요 곱하기 표시도 내가 아이콘 파인더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업로드 파일. 그래서 얘가 타임스 곱하기 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표시가 있는데 얘도 좀 크죠? 그래서 얘도 사이즈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width를 한 64픽셀 정도로 쓸게요. height, width도 64.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얘를 꽉 채워줄 때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fill parent 한다 그랬죠? 그래서 width를 fill parent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width를 fill parent 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딱 오죠? 그 다음에 얘는 위에 글자가 올라가 있으니까 수직 정렬도 센터로 해줘야지 될 것 같고, 얘는 글자를 좀 크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키워 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한 24 정도 해볼까요? 얼마나 클지 모르겠네요. 24 정도 하고요. 얘도 24로 한번 바꿔놓고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니까 24로 폰트 사이즈를 바꾸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해주겠습니다. 센터. 자, 이러면 여기에 숫자가 가운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좀 큰 글씨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문제의 레이아웃도 이제 좀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호리전탈 레이아웃을 어레인지먼트를 가져다 놓고 얘는 이제 답을 쓰는 부분이에요.
얘도 크기는 width를 80%로 하겠습니다. 80%로 하고 앞에는 텍스트 박스를 하나 놓고요. 답을 쓸 수 있는 칸이에요. 답을 쓸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를 넣어서 버튼은 제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출. 그 다음에 여기는 답을 쓰는 칸이에요. 답을 쓰는 칸. 얘도 글씨는 아까 똑같이 24로 하고 센터 온라인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 24. 값을 써놓고 제출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전부 fill parent 할게요. fill parent. 얘도 fill parent. 그러면 이제 반반 차지하게 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고 다시 빈 수평선을 하나 넣을 거예요. 레이블을 하나 넣고 레이블에 텍스트는 없애고 width는 90%로 하고 그 다음에 회색 선으로 만들 거예요. 높이를 1로 하고 배경색을 그레이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수평선까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디자인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넣고 레이블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담겨 있는 문제 번호 표시하는 호리전털 어레인지먼트 상자가 하나 있고 선이 하나 있고 문제가 나오는 랜덤하게 문제 나오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답을 쓰고 제출하는 버튼이 있는 이런 레이아웃이에요. 이제 밑에는 채점하고 이제 채점 결과와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채점 결과는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점 결과 표시를 해주고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이번에는 레이아웃에 버티컬 어레인지먼트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90%에 맞춰주고요. 90% 이렇게 해야 정렬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결과 레이블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이블을 갖다 놓습니다. 이제 요거는 채점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채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네요. 빨간색. 얘는 점수 표시를 하고요. 얘는 점수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얘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파란색 채점 맞았습니다.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표시 나오고 여기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조금 글자 크기를 키워 보겠습니다. 한 18 정도로 할게요. 얘도 한 18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번호도 똑같은 크기로 18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 채점, 점수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프로그램이 끝나갑니다. 얘도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울게요. 18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문제, 제출, 채점, 점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크린1의 배경색을 오렌지 컬러로 바꾸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바꾸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지금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문제 보면 여기에 점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점 표시가 돼 있고 인데 우리 키보드에는 점이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키보드에는 점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글 키보드를 써도 되는데 한글 키보드에 있는 문자표를 써도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한글 워드 프로세서 많이 쓰잖아요. 그 한글 워드 프로세서 안에서 문자를 가져다가 카피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점으로 갖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띄운 다음에
문자 삽입이 컨트롤 F10이죠. 컨트롤 F10 누르면 이제 문자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불릿, 불릿이라는 게 이제 문자 앞에 붙이는 기호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적절한 거를 가져다가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동그라미 써도 되고 이렇게 네모로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카피해서 일로 가져다가 놓으면 됩니다. 요 문제라는 거 앞에 요거에 컨트롤 V 이렇게 쓰고요. 채점이라는 거 앞에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면 이 네모난 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쉽더라고요, 나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자,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박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 자, 일단 요 레이블부터 바꾸죠. 보죠. 요건 레이블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LBL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번호가 나오는 LBL 카운트라고 쓰고요. 요거는 텍스트 상자인데 첫 번째 텍스트 상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텍스트 넘버 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 텍스트 넘버 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넘버 원과 텍스트 넘버 2를 곱한 거죠. 요거는 요 호리전털 어레인지먼트도 얘 얼라인 버티컬을 센터로 맞춰줘야겠네요. 얘는 텍스트 상자인데 answer 답을 넣는 곳이니까 텍스트 answer라고 하고요. 얘는 버튼인데 제출 버튼이니까 이름을 버튼인데 이름을 btn submit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채점하는 거니까 이거는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하는 거니까 LBL 체크라고 하고요. LBL 체크. 그 다음에 얘는 점수가 나타나는 곳이니까 LBL 스코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디자인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이미지 이런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쓰지 않잖아요. 한번 우리가 값을 이미지 1, 이미지 2는 코딩에서 쓰지는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요소이기만 하니까 굳이 그걸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TTS하고 Notifier 두 가지예요.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있냐면 미디어에 보면 TTS라는 게 있죠. Text to Speech. 그럼 T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한테 안내해주는 Notifier 앞에서 사용을 해봤었죠. Notifier는 어디 있나요? Notifier 여기 있죠. 요 기본 유저 인터페이스 안에 있습니다. Notifier 이렇게 갖다 놓고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디자인이 다 됐습니다. 디자인이 다 됐고 이제 코딩을 할 거예요. 잠깐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 요 컨트롤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면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많이 손을 댔는데 레이아웃을 손댄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맨 끝에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만큼 이게 한 90%라고 그랬잖아요. 90% 안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려면 이거를 그냥 호리전탈 어레인지먼트 안에 넣어놓게 하고 이 호리전탈 어레인지먼트의 크기를 90% 이렇게 바꾸는 게더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키웠어요. 요 글자도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놨으니까 우리 이걸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 정답입니다. 점수 10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잠깐 디자인으로 가서 요 색깔만 좀 바꿔 볼게요. 여기서 요거의 색깔을 숫자가 나오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자를 조금 굵게 볼드로 바꿀게요. 얘도 볼드로 하고 얘를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자, 그러면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이 디자인하고 컴포넌트들의 이름까지 지정을 다 해줬습니다. 디자인 뭐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고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일단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코딩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